승객과 택시기사들의 불만을 샀던 광주 송정역의 택시 승차장 구조가 오는 20일부터는 도로를 건너지 않고도 택시를 탈 수 있도록 바뀝니다. 광주시는 현재 광주 송정역사 건너편에서만 승차할 수 있는 택시 승차 체계를 오는 20일부터 도로 양쪽 모두에서 승차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히고 교통 혼잡에 대비해 당분간 불법 정차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.